마이베스트님이 열혈 내세요. 열혈 내시고, 제가 왜 계속 마이베스트님, 마이베스트님 그러냐면은, 마이베스트님이 갑자기, 아, 나 오늘 너무 못 받았다. 결국 오늘 너무 많이 못 받았다. 아, 저 오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오셔가지고, 아, 도아님.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겨부선을 막 으응! 주시고 갑자기 나가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됩니다. 저 갈게요. 베이루 이러면서 가셔. 이거는 플라스틱, 이거는 일회용이면서 이걸 왜 주시는 거야 도대체? 일회용이면서. 그래서 주시고 그냥 나가셔. 주시고 무슨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셔. 베이루. 이제 이거 40장 모으면은 탕수육 or 잡채 주거든요. 40장 모으면. 근데 이거 한 50장 있을걸요? 제가 탕수육이나 잡채를 안 먹고 싶어서 제가 이걸 안 쓰고 있어요, 아직. 지금 캄스터가 영상 보고 있어. 무슨 영상이야? 무슨 영상이야? 신데렐라는 어려서 짱게를 먹었대요. 짜장면 하나 시키는 게 너무 민폐 아님? 하는데. 아니, 하나가 배달 되잖아! 하나가 배달 되니까 배달을 시키지. 아, 진짜. 아, 나 그거. 아, 축하 영상. 아, 축하 영상. 아, 나중에 봐야 되겠다. 그래, 진짜 맨날 나뭐 시킬 때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진짜 짜증난다고요. 맨날 시킬 때마다, 어? 시킬 때마다 진짜 2만 원씩 쓰기 진짜 아까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짜장면 5,000원이죠. 이렇게 뭐 따지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모든 데가 다 똑같겠지만, 짜장면 5,000원이잖아요. 이 짜장면이 원가가 1,000원도 안 된다 그랬어. 재료 드는 돈으로만. 이렇게 치면 안 되지만. 상바탕이 아니야? 아, 감자오빠 아니야? 고추님 안녕하세요. 남친 만들어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하는데. 남친 만들어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남친 있는 곳까지 가는 택시비나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한개더 먹는 거나 무슨 차이야? 집에서 한개 맛있는 거. 그냥 한개 배달 안 된다고 하면 2개 시켜 먹는 게 낫지. 맞지? 그래. 그리고 사람 한명더 있으면 짐입니다, 여러분. 아, 나 나이 들었나 봐.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되게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거나
맛있는 거 많이 잘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제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저는 모든 데이트 비용을 제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짐이에요, 짐. 솔직히 스트레스. 없는 게 낫잖아요. 한 개도 배달이 돼요. 이 시간에 짜장면 먹으니까 더 맛있겠지. 네, 저 지금 서울이에요. 인생 혼자도 어차피 하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할머니가 돼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라면은, 내 옆에 있는 거, 내 남편이라는 거,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뭔가 약간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얘는 언젠가 바람날 애.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저 가수 아닌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다는 걸 알면서 뭔가 내가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지.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지. 해야 될일 많고. 이뤄야 될 일이 많은데, 사람한테 사랑 쪽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내가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한번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은, 없는 게 낫지. 응급실에 혼자 보호접시 사람 없이 그러면 고독하다고요? 요새는 뭐 아파도 뭐 핸드폰 옆에 놔두고 전화 한 통이면은 바로 뭐 응급실 구급차 오고 뭐 알아서 문도 따고 그러는데. 아, 섹시해상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어땠어요, 반응이? 캄스트님 생일 방송 어땠어요, 반응? 사람들 반응? 되게 막 이런 거, 양파 같은 거 있잖아. 양파 같은 거, 원래 이렇게. 만날 사람 있거든. 약속 있으면 생각하고 먹어야 되잖아. 근데 막 생각 없이 막 먹는 거. 진짜 이거 안 좋은 거다. 가족 있잖아. 가족 있죠. 있는데, 저는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난 묻었어. 이거 뚜뚜루뚜, 이건데. 뚜뚜루뚜, 나 닦아줘. 뚜뚜루뚜.
몰라요, 김구님. 못 읽었어. 짜장면 3초코 산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근데 뭐래? 수면제 끊었냐고요? 근데요. 솔직하게 수면제를 완벽하게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냥. 평생에, 수면제를 평생 완벽하게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원래 먹던 것보다는 조금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요, 한달 동안 방송을 잠깐 쉬었잖아요. 그때 제가 오랫동안, 좀, 한달 동안은 아니지만, 한 2, 3일에, 2, 3, 한 이틀, 2, 3일에 한번 수면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수면제 먹은 날에 정말로 내가 너무 피로하다는 거를 자고 일어나서 눈뜨기가 너무 힘들고 피로하다는 거를 느꼈어. 느꼈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안 먹고 자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한개 이상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저희 엄마가 드셔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부모님이 왜 드세요? 어머니 혼자 내신 지좀 되셔서? 아,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 진짜? 그러셔서 너무 슬프셔서? 너무 슬프셔서 수면제를 드셔?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프다, 갑자기. 갑자기 울것 같아. 갑자기 울것 같아. 갑자기 너무 슬프네요. 눈물 나요. 울어요. 슬프네. 얼마나 잠이 안 올까? 이렇게 막 누가 또그 계속 함께하던 사람이 그 잠이 얼마나 안 올까 맞지? 갑자기 상상하니까 눈물은 나는데 짜장면 먹겠습니다. 얼마나 슬플까, 진짜. 왜 앞에 짜장면 먹다가 울어? 아니, 갑자기 상상하는데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자기는 잠들고 싶은데. 잠들 때 되면 원래 생각이 많아지잖아. 근데.
그 돌아간 지 얼마 안된내 남편의 생각에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자려고 먹는 게 아니고 남편의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 수면제를 먹는 거지. 너무 슬프지 않아? 다 극복할 수 있지, 하는데. 그렇죠.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당연한 건데. 원래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 다 겪는 일이니까. 언젠가는 다 겪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인생이 끝난다는 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인생이 끝난다는 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나는 아직 그냥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이 끝난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 갑자기 눈물이 나 너무 웃기다. 갑자기 너 눈물이 나. 갑자기 눈물이 나 또. 아이씨. 다행인 게 할아버지랑 할머니 되게 정정하세요. 지금 눈물은 나는데 짜장면은 먹어야겠고. 맞지? 네, 짜장면 한개더 배달 돼요. 계속 좀 여러분, 짜장면 한개 배달 되냐고 좀 물어보지 마세요. 아,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슬프지 않아? 아, 저는 근데 제가 측근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로 명절 1년에 한두 번 정말 명절만 보셨어요. 좀 했는데 명절만 뵀는데 우리 엄마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계시죠. 아직까지도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딱 집에 왔는데 엄마가 설거지하고 막 음식이랑 요리하는 뒷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엄마 하니까 대답을 안해. 그래서 내가 엄마 엄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딱 돌아보는데 엄마가 엄청 울고 있는 거야. 엄마가 엄청 울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왜 울어? 이렇게 엄마 왜 울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엄마 왜 울어? 하니까 엄마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야. 근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지금 여기서 왜 밥을 먹고 있냐고 밥을 하고 있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밥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네가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밥은 해드리고 가야 될거 아니가 이렇게 하고 밥을 끝까지 다 하시고 가셨어. 장례식장.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갑자기 그게 너무 슬퍼서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짜장면 먹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괜찮아요. 한번 울고 바로 끝납니다. 아, 우리 엄마가 너무 막 세상을 너무 착하게 살아가는 게난 너무 싫어. 우리 엄마가 막. 너무 착하게 살아가고, 막, 너무 배려만 하려고 그러고, 너무 양보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짜증나요. 너무 싫어요. 근데 계속 엄청 울었는데 다 먹긴 했네요. 희한하네. 누가 먹었어요, 이거? 우리 엄마도 그런데 나도 그래서 싫어. 우리 엄마도 그래. 진짜 우리 엄마는 항상 하는 말이, 아니 사실은 저도 배려하는 삶 좋아해요. 배려하는 삶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여기 머리에 피멍이 들고 막 여기 피멍이 들고 엄청 오랫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을 안 하고 있냐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봐달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 응? 너무 힘들어하고,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난 건데, 한 달이 걸쳐서 다 아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입원을 하면서까지, 우리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입원을 하면서까지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집안에서 누워가지고 계속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답답해 죽겠는 거야. 속이 천불이 나고. 어떡하겠어. 우리가 뭐 엄마의 의사를 꺾을 수도 없고. 그냥 모르겠다 싶지.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그렇게 사는 게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라서. 우리가 가족이라서. 알겠지.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잘 알겠지. 근데 남들은 얼마나 그렇게 더 알겠냐고. 남들이 알아줘봤자 얼마나 알겠냐고. 정말 난 그렇게 엄마보다 훨씬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용하기 바빠하고, 정말로 살짝만 약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강하게 보여서 뭔가,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 되게 바쁜 세상이라는 거를 나는 이제 지금 이 나이 때, 이 나이 먹고 알게 됐는데, 엄마도 분명 알게 됐었을 거 아니야. 진짜 세상이 정말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말로. 카메라 보여주려고 하니까.